RC가 보자마자 옐로우로 빠질 준비를 하죠. 상대 요루가 있다 보니까 분명히 혼자 오는 게 아닌 제트와 로시! 와, 진짜 과감하게 들어와서 하나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라미드 쪽으로 접근을 해옵니다. 네. 근데 상대의 방위포가 없다, 수비인데 이러면 일단은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진입이 된 거죠? 네. 자, 트렌트도 긁혔고요. 하지만 발링과 트렌트! 안으로 약간 빨려 들어갔는데요, 이건 T1. 아, 이게 진입 자체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공격으로 풀려다가 교전에서 약간 밀리는 그림이 돼버렸습니다. 몰라요. 자, 자 이러면 1대1 몰라요, 몰라요. 시야각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 자, 위치 바꿔주고 있고요. 시간 자. 끌어주고 있습니다, 엑스크레이트. 아! 발린이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아, 진입이 좋았던 T1, 하지만 교전에서 살짝 밀리면서 피스톨을 네. 내줬습니다. 이게 맞아요. 사야가 오히려 더 들어가서 한 명을 먼저 잡아보는 거. 자, 깊숙하게 이거 못 잡더라도 좋은 정보는 얻었습니다, 사야가. 아, 하지만 먼저 들키겠는데요. 함정 자체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다음 라운드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가야 되는 거고. 자, 네,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정찰 용화살 파괴시켰고요. 총포가 먼저 보였습니다. 아니, 타이트하게 보는데요, 너무? 충격화살. 오! 야! 이걸 둘! 이걸 둘을 쳤어요! 아울러! 자, 아울러! 아니, 자, 아니! 아울러예요, 아울러예요. 상대 스킬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자, 그 와중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어, 좋아! 스킬도 에이스가 나요! 1대1! 체력 11! 자, 상하이의 첫 번째 에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에이스! 에스큐레이터! 야, 이거를 에이스로! 야, 잠깐. 심판이 벌써 완성됐어요. 미드로 나오고 있는 G2. 그리고 자금을 묶어놨고 어쨌든 화력이 안 되는 걸 알고 로시가 저런 식으로 네네네네네. 야, 리프. 자, 이 샷이 네. 네. 이게 왔으면 상하이 왔으면은 우리가 한 거 상대도 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마 뒤로 오거나 스타트를 끊는 순간 우리는 그냥 허리를 끊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화력이 밀리는데 사이트 내에서 스킬 맞아가면서는 못 막는다. 그러니까 백업 라인 특히나 이제 기억제라든가 연결 라인을 쥐고 나서 예, 이런 하나 또 잡았어요. 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바이퍼 위치. 자, 리프, 이거 이제 조나피 위치까지. 이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야, 오프닝 킬 한 번 때문에 모든 게 약간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네. 소리 낼 수밖에 없죠. 시간 없어요. 아, 시간 많이 끌어줍니다. 자, 설치됩니다. 네, 이거는 아마 시간 때문에 졌네요. 아, 결국에는 철야왕을 만들어내는 G2입니다. 예, 네, 좀 식물도 많이 나오는데. 아, 네, 땡큐죠. 자, 이번에도 A 메인 쪽인데요. 아, 와, 네. 아이씨! 야, 스파이크 다운. 아, 예. 순식간에 마무리됩니다. 이게 국제대회죠. 그러니까 차원 표류를 들고 있다. 그러면 A 속공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B 사이드를 바로 역전진 나가서 바로 클리어해서 A가 아라 리프! 또 리프예요! 발린이 청소 끝났어요. 애들아, 사이트만 집중해라. 끝났다! 자, 집중력이 지금 분산되죠? 전반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궁극기 다 썼어요, 양쪽 다. 아, 더블 도어에서도 승리. 아, 리프와 발린의 샷에 예. 팀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리프가 진짜로 좋은 선수예요. 예, 이미 많은 경기에서 증명을 했고. 자, 해체는 붙어야 됩니다. 어? 자, 해체 안 되면. 아. 입니다. 오히려 사야의 칼폭. 와, 아, 안 빼요? 트레이드가 되네요. 아. 예. 이런 미드 흐르는 것만 보고 터널만 보죠, 그냥. 아, 나와준 타이밍 카르페 좋은 샷이었습니다. 자, 카르페 체력 15. 자, 3대 3 숫자는 맞춰놨습니다.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자, 발린도 일단은 동료들 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 돌고 있는 조나피의 위치를 보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오, 아, 발린이 카르페를 바로 잡아냈어요. 자, 이러면 더 급할 필요가 없는 G2예요. 아, 와, 아니 안 지네요. 오늘 진짜 이 두 명에게 1대1을 좀 너무 많이 지고 있긴 하네요. 우와, 1 남았습니다, 로시. 잘 쏩니다. 예, 리프. 오퍼를 보는 순간은 G2는 웃을 겁니다. RC가 차원 표류가 있기 때문에. 자, 소리를 들었어요. 자, 아, 미드 쪽 하나. 봤어요, 하나, 봤어요. 둘, 셋, 다 봤습니다. 오퍼를 알아요. 오퍼를 네. 아는 게 너무 커요, 이거는. 사냥꾼의 분노, 터널. 자, 트위트에 맞췄습니다. 아, 옵저버로 찍어주고 이걸. 이야. 와, 잘하네요, G2. 이주가 킬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체력 좀 깎였고요. 근데 이주가 살아나는 거 중요해요. 사운드 잘 들었고. 이주! 이주가 있습니다! 자, 카르페까지! 됐어요. 이건 됐습니다. 어, 이주가 살아났어요. 야, 아주 어려웠던 라운드였는데 이겨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카르페를 한번 믿어야죠.
카르페가 지금쯤 이제 의심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카르페가 타이밍, 사운드 들었고 카르페가 둘만 잡아준다면 둘만 잡아준다면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됩니다. 뒤쪽으로 빠질 봤어요, 때 봤어요. 어깨 먼저 맞죠? 이겨줍니다 카르페. 이러면 이지 라운드가 됐죠. 네, 기다리고 있던 RC 위치가 애매해지면서 그냥 네트렌트가 한 명 또 잡아내긴 했습니다. 자, 스킬이 어느 정도 남아있긴 했는데 더블로 남았고 카르페 올라와요. 지금 폼이 올라옵니다. 에이스 가나요? 사실 쉽게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사야가 정리를 해주면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아홉 번째 라운드입니다. 근데 이게 반복돼도 결국 이 조합은 이게 돼야 돼요. 그렇죠. 심판으로 밀고 만조로 가리고 자 아이씨 이러면 흔들릴 그렇죠, 수밖에 이거죠. 이거죠. 이걸 해야 되는 조합이에요. 네. 조합이 잡혔고요. 자 이러면서 복도까지 점령한다면은 굳이 복도를 무리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에스큐레이트가 그냥 문만 열고 압박해주면 돼요. 좋아요. 이럴 수 있게 좋아요. 아니 지금 정찰용 화살까지 완벽하게 지켰고요. 자 복도 쪽에서 발림만 남았습니다.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살아났어요 이주. 잠깐만 사야는 진짜 안전하게 해야 돼요. 불안해요. 사고입니다. 사고예요. 잡으면 다행인데 결국엔 교환되면은 이게 G2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워낙 이제 G2가 쉬리프 M이 좋은 팀이니까 잘났어요. 안나본데요? 리프! 이러면은 드론 보고 위치 또 지키죠. 자 로시가 리프를 잡아내긴 했습니다. 3대3 네 좋아요. 자리 잡았고 자 로시의 위치를 사수해야 되는 T1입니다. 시간 한 번 더 끌고 들어왔다. 그럼 AQ가 찍고 나갔을 때 그렇죠! 발린도 이 정도 되면 사운드를 많이 내는데요. 자 이게 발린 되나요? 눈 멀었고 체크! 다행이에요. 자 1대 교환이 됐고요. 리프 받을 때 됐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예상치 못한 위치의 리프가 이거는 근데 리프의 센스 이제는 조여오는 G2턴이 돼버렸고요. 자, 이거 아마 화살 있어요? 예 화살 일부러 기다린 거죠? 맞고 들어옵니다. 화살을 로시가 중앙필 잡아냈죠? 화살만 깨면 못 깼고 자 이러면 2대1인데요 리프가 결국 이번 라운드는 리프에게 당했습니다. 와 근데 트렌트가 진짜 그거를 사음표를 통해서 한번 냅다 뛰겠다. 이미 먹는 위치까지 핑을 찍어놨습니다. T1은 이게 아마 구슬 먹고 심판까지 올리면 이게 사실 경기 편해지긴 하거든요. 자, 예,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선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야, 사냥꾼의 사냥꾼의 무더러운 더블캐. 아 근데 진짜 좋은 팀이에요. 예, 그쵸. 그러니까 모든 걸 예상했네요. 막기 전에 차원표로 있을 때 앞선 두 개 라운드 두 번 다 A 왔고 하나 먹으면 심판이니까 심판 차원표로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구슬 사운드 내면 내가 그냥 분노 땡길게. 예, 준비돼 있었어요. 야, 사의 위치 들켰고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전반전 7대5로 G2가 앞선 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걸어가는 컨택 게임들을 막기가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뱀이빠 이거는 사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뭐 지속 시간이 1초 늘어났지만 2주가 커버 오면 자 여기 나가! 좋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주가 잘했어요. 자 근데 화살 남아있고요. 위치 다 봤습니다. 자 이거 사야가 해줘야 돼요. 사야가. 잡아가네요. 아니 왜 좋다 리프가 뭐예요? 카르페 혼자 남았어요. 피스톨 하면 카르페거든요. 반응 속도가 아니 왜 좋다기가 리프가. 자 카르페 화살 쿨이 돌아왔습니다. 하나, 내가 이길게! 이러면, 설마! 피스톨만 상관은 카르페! 외줄타기 장인 리프입니다! 시간 때문에! 자, 이거 심리적 걸어야 돼, 그냥. 네, 해야 돼! 시간 없어요! 야오! 안 되네요. 피스톨을 내줬습니다. 8대5 앞서고 있는 G2. 진짜. 아니, 뭐 되는? 아니, 탄이 튄 거마저도 헤드가. 근데 교전 능력도 그렇고 영역 전개하는 거나 아니 뭐 리프 혼자예요. 아니, 저거 오퍼예요? 와 보스 아니 엔트리 달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리프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러면 위치가 찍힌 상태에서 2주가 버티긴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아 진짜 꼼꼼하게 시크하네요. 와 진짜 너무 꼼꼼하게 다 봅니다. 자 설치됐고요.
로시 혼자 남았습니다. 무조건 지역을 하나는 지켜야 됩니다. T1은.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 로시도 혼자 올라가서 복도에서 뭔가 압박감을 주고 그 미드 나와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복도까지 흔들리면 경기가 흔들려요. 경기가 지켜요, 사야. 야,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재활용 라운드였는데. 아, 네 먼저 긁혔어요. 근데 이거는 EQ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숫자를 지금 내가 못 줄이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자, 로시는 다시 한번 혼자 남았습니다. 아, 이마저도 리프가 정리 너무 간결한 샷입니다. 진짜 어딘가는 나올 거라든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할 거면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아, 드론 들어갑니다. 메인 쪽. 데미빨 이제 더 이상 두 개가 아닙니다. 제 문제는 이게 사이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IC가 못 들어오는데 그냥 양쪽으로 가두니까 바이퍼 입장에서는 이게 로시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어지럽죠, 어지럽죠. 네. 자, IC와 조나피가 각각 잡아냈고 엑스큐레이트 혼자 남아있습니다. 만약에 히어로 바이를 안 하고 자금을 계속 묶었더라면 어떻게든 깡오퍼가 됐든 오폴과 바이가 됐을 텐데 지금 그럴 자금도 되게 애매합니다. 자, 페이크다 확인. 브리핑 그리고 이거 네. 안에 1번 기둥까지 찰 수 있느냐? 자, 로시가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게 뱀이빨이 끝나는 그 순간 로시의 위치! 아 리프! 리프입니다! 사냥꾼의 분노 백업인데요. 이번 라운드를 내준다면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를 먹고 다시 설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G2가 역량이 급하지 않다라는 것들. 자, 진짜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 G2입니다. 자, 엑스큐레이트가 사이트 안에 들어와서 기둥을 도는데요. 구덩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해체 사운드만 살짝 내줬고 위치 발각! 엑스큐레이트! 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잠깐만요. 성당 백업이 들어왔습니다. 아 존업비가 잡힐 수가 모르는데 잡힐 뻔도 했는데 진짜 주격 화살 잠깐만! 이러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와! 해냈어요! 해냈습니다! 와 이거 무조건 12점 가려고 다 쏟아본 라운드인데 이걸! 네 저런 식으로 예. 말립니다 게임을. 이거 아 또 진짜 리프 혼자 맡기고 역전전에서 치고 와! 아니! 자 이러면은 급해지면은 또 나갔다가 아울러기 당하기 때문에 자 피라미드 각 지웁니다. 네.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가긴 갈 건데 진짜 사양해야 되는 거죠. 사양 해줬어요! 해줬어요! 사양 하나만 더! 버텼습니다! 하나만 더! 자 어그는 잘 끌었어요.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G2의 진짜는 저렇게 느리게 하고 아울러로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지금 카르페도 의심하고 있어요. 네, 제가 냄새를 카르페가 맡긴 했어요 일단. 메인을 밀어줍니다. 아 조나피가 결국에 로시 빼고 괜찮아요. 근데 남은 인원들이 그나마 다행히 사야 빼고는 한 방에 가진 않습니다. 중갑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문제가 역시나 저 기다리는 에임의 리프거든요. 신경돌토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필 와! 와! 이러면 신경절도도 못 쓰고요. 잠깐만요. 자, 이러면은 믿을 거는 트렌트의 위치. 같이. 아이, 같이. 트렌트. 야, 이러면 반해체는 됐죠. 돌고 있는 발린인데요. 야, 해체자를 노렸지만 사야가 버텨냈습니다. 됐어요. 워낙 G2가 자금을 잘 굴려놔서 아직까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와, 진짜 리프. 이거를 스트레이 컨트롤로. 자, 로시 이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위치는 이러면. 야, 에큐가 났어요. 아, 근데 그냥 이거 미리 잡는데요. 에큐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와, 아, 리프가. 국가 권력 게임. 와, 리프. 아, 리프! 아, 리프! 에이스! 리프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우. 30킬도 이미 넘은 것 같은데요. 자, 사야가 만들어줄 수 있나요? 자, 갈춤 한번 시원하게. 네. 아, 근데 시선 처리가 A다리가 A다리가 맞네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노렸던 거는 비를 못 들어오게 미드에 머물게 만들어서 사야에게 뒷각을 주자 이거였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아니 근데 리프 혼자 저기 왜? 아니 사이퍼가! 가요? 아니! 아니 무슨 사이퍼가 혼자 저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가야죠. 그렇죠. 예. 뭐 초인종도 안 누르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무단 진화는 가야죠 바로. 진짜 저렇게 해요. 수비 때도 혼자 막 걸어나가고. 자 충격 화살 조심해야 됩니다. 엑스크레이트 제일 중요한 건 이주의 위치거든요. 와 이주! 예 반응 좋아요. 야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버텼습니다. 12대 8. 자 엑스크레이트가 버틸 수 있을지 중력의 샘 당겨주고 있습니다. 이거 엑스크레이트 뒤쪽으로 살 빠졌어요. 네, 잘 빠졌고 카르페가 백업으로 왔고. 자, 그런 사이에 파고 있는 조나피를 대비합니다. 하나 잡아냈어요. 자, 드리블. 엑스크레이트. 드리블. 와, 빙. 그리고 조나피가 또 러시는 잘 됐거든요, 위치가.
자, 아, 장막 때문에 급해지는 T1이고 조나피가 이러면은 드랍 사운드 듣고 뒤파야지 이러면. 아, 이거 너무 치명적인 위치입니다. 조나피 막혔는데요? 자, 위치 알고 있는데 아이씨가 반응해서 잡아냈습니다. 잘하네요. 진짜 영역 쓰는 게 와. 아니 확실히? 재밌는 게 들어올까봐 둘이서 길을 막아버려요 그냥. 네. 결국 첫 번째 맵 브리즈는 G2 스포츠가 가져갔습니다. 벌써 와요. 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워낙에 리테이크에 좋은 스킬들을 G2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무리 안 해요. 이거 설치 줍니다. 자, 설치 줄 거고 화살 정도만 이런 식으로. 자, 스킬을 잘 빼긴 했습니다. 아, 아래쪽에 들켰고요. 카르페가 발린을 잡아냈는데요. 아니 에임만 되면 되죠. 예, 그렇죠. 그래요. 자, 이겁니다. 이런 게 걸려요 저거. 근데 이게 지금 네 명인 것까지 모를 거예요. 오, 갈 뻔했어요 이주. 아유 장벽. 오, 한번 치워. 진동하세요. 아이고요. 체력이 좀 많이 깎여 있습니다 이주. 설치가 안 됐고 지금 이제 되겠고요. 자, 스크린 쪽에 만약에 로시가 지면 사고인데. 자, 아, 여기가 먼저 이겼네요. 리프 잡아냈죠. 자, 화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로시가 살아나요 지금. 자, 2대0으로 앞서 갑니다 T1. 그러면 뭐? 자, 일단은 전용 화살 들어오고 나서. 예. 갑자기 게임 사운드가 네. 예, 오겠죠 뭐 이제. 예, 예, 올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예, 중요한 건 아직 아 교전은 발발 안 됐고요. 예, 고요합니다. 자, 발린이 잡힌 상태에서 4대4. 이렇게 고요하게 컨택으로 가야 되는 게 T1의 조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1이 거의 이런 마인드로 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사이가 좋아요. 잡아냈고요. 둘. 사이 더블킬. 자, 야, 교전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G2가 아예 리테이크 각을 잡기가 언제 우리가 스킬 써야 되느냐. 원래 안 하는 행동을 좀 총 앞섰을 때는 최근에 메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다음 바이라운드를 위해서 나와주면 뭐 땡큐입니다. 예. 예. 자, 리프도 예, 땡큐예요. 리프가 하나를 잡아먹긴 했지만 화력에 앞서는 T1이 이제 밀고 들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난전되고 하나씩 교환되는 것만 해도 T1은 되게 반가운. 예. 이기적으로 해야 돼, 이기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하죠. 예. 설치도 구덩이 만드는 설치가 돼야 되고 구슬도 그냥 자, 머리 돌려. 머리카락, 오, 다행이에요. 살짝 움직여줬었던 사야. 자, 뒤에서 옵니다. 2주가 와요. 네, 2주 주려고 어그를 다 끊어놨어요. 자, 4대0까지 만들어낸 T1입니다. 네. 가장 큰 변수는 지금 조나피와 리프입니다. 자, 카르페가 안쪽에 있고. 자, 이거 만약에 사야 잡히면은 구도가 아예 뒤집어지거든요. 모르고 자, 사야가 아이씨 잡아냈습니다만. 아, 이제 두는 힘들었고. 아, 부활 갖고 있는 사야가 잡힌 거 너무 아쉬운데요. 아, 이제 리프가 변수예요. 지금 여기는 될 자, 텐데. 리프! 잡아요! 자, 로시. 로시가 한번 해줘야 돼. 구덩이는 유진인데 문제는 이게 머리 좋아요. 센스 네. 있어요! 자, 돌아왔습니다. 야, 센스! 자, 와, 로시! 로시 뛰어! 센스! 로시! 야, 로시! 야! 아니 이건 센스가! 결국에 저는 나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네, 봤어요, 카르페가. 카르페가 하나 정리! 둘! 셋! 야! 셋을 잡아냈습니다! 라운드 가져왔죠 이거는. 야, 기다리는 교전에서의 오늘 카르페는 굉장히 좋네요. 자, 근데 네, 리프가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네네. 리프는 총기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사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대 0입니다. 야, 비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막힐 때까지는 갑니다. 네, 알아도 못 막어 이런 느낌이죠. 자, 이미 넘어와 있어요. 이걸 트렌트가 나가네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이거는. 자, 근데 심판으로 없다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면 뒤쪽에 있는 리프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됐고요. 놓칠만 하거든요. 네, 소리로 다 듣고 있습니다. 놓칠만 해요 이거. 네. 의식하나요? 절대 모를 것 같은데요. 자, 부활 부활. 로시!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 자, 이거 부활까지 됐고요. 저거 앞섭니다. 아니, 봉쇄 들고 있는 리프가 가면 얘기가 다르죠. 10초? 설치 돼요? 이거 마저 이긴다고요? 됐고 교전! 자, 로시와 카르페! 우와! 이게 바로 퍼시픽의 아이스박스 맛이다! 첫 번째 라운드! 두 명 전진 걸렸고요, 이러면 또. 어색한 전진이죠? 네네네. 자, 이번 라운드 이기더라도 T1을 봉쇄까지 뽑는다는 생각으로 이겨줘야 돼요. 네. 야, 근데 그 와중에 돌려서 부활까지 됐던 게 너무 컸고, 사실 이전 라운드는. 이게 오포 들고 여기까지 와요. 네. 에큐는 이렇게 하죠, 워낙에. 본인에 대한 에임을 믿고, 그래, 좀 깨줘라.
지금이 턴인데요. 자, 기다리고 있어 엑스플레이트. 자, 뱃니빨에 갔고요. 야, 좋네요. 아, 좋아요. 예, 됩니다. 돼요. 트렌트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설치. 아, 위치 알았고. 이러면 변수가 아예 없죠. 스파이크 플랜트. 8대 0입니다. 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요, 지금? 브리즈에서 맞은 거를 배로 고부로 갚아주는데요. 네. 더 세게 때리는데요. 어. 이프가 사냥꾼의 분노 빠지는 턴하고 맞물리게 일부러 서는 거기 때문에 걸려요, 이거. 나올 수 있나요? 딱 1초! 오, 이것도 돼! 0.1초 차이! 아니, 사요! 자, 근데 에큐가 잡혔어요. 자, 리프의 첫 킬이 나왔고. 가야죠, 2주 가야죠, 이거는. 우와, 과감합니다! 무시형 빠져나왔고요. 아, 그치. 자, 2주! 오, 2주! 전수에는 레이나. 자, 어포 주었죠? 반대체. Right here. Revealing area. 자, 충격 화살 다 빠졌습니다. 아, 아이씨. 드디어 라운드를 따내는 G2입니다. 스킬 빼려고 지금. 지금 T1이 잘하고 있는 게 의도적으로 스킬 빼기 위해서. 그리고 레이나가 또 문을 열어준다? 스킬 다 빠졌네. 다 빠졌어요, 스킬 없어요, 이제. 그럼 가자. 그럼 렛츠고. 2주가. 예, 이거죠, 이거. 자, 리프가 2주를 잡긴 했지만 4대3입니다. 네, 다리 잡았고 이런 건 에큐가 힘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스트레이트! 기다리는 에큐는 믿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역작까지 완성이고요. 자, 리프 혼자 남았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안 해요, T1이. 결국에 모든 팀들이 최근에 아이스박스 에이스비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어려움을 느낀다. 근데 엔트리가 없는 조합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게 뭐 아무리 리프여도 구덩이 그렇죠. 있는데 이게 내가 네. 브리지였으면 좀 몰라요 했겠는데 이거는 반대쪽 넘어갔습니다. 어? 다운 됐고. 아! 쇼티로 마무리. 9대 1. 역작의 오퍼 부활까지 있는 T1입니다. 매번 리프가 이 전진 나가 재미 많이 봤는데. 오! 예상하죠. 아, 봤어요. 어쩔 거냐. 야, 당황스럽죠. 네. G2. 이거는 하도 맞다 보니까 G2가 해보자 그냥 된 거지. 이 조합으로 성당 빠지면 할 게 없어요. 야. 아. 어, 잠깐만요. 거의 뭐 고속도로인데요, 얘. 네. 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이제 뭐. 어, 이거 10대 1입니다. 그냥 이 앵글만 봤어요. 네, 아이스박스 역사의 최초의 경기죠. 제가 이거. 볼 때는 옥저버가 예. 조금 중앙 경기 편했어요. 아니, 페렉보다 더한 애들이라니까. 아, 자, 그걸 다 눌렀어요! 이거는 에라 모르겠다. 우리도 정면 승부한다, 그냥 진짜. 루시가 그래도 한 번? 그렇죠. 네, 네. 아니, 교전이 지금 확실히 자신감을 얻었어요. 자, 오면 봤어요. 어쩔 어 봤고요. 네. 네, 스펙터라서 또 이게 조나피가 뭐 붙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의 스킬만 빼먹고 들어오는 이런 러시에는 우리가 파이프 투두권이 없는 에이스가 너무 어렵구나. 시원하게요. 타이밍 잡는 거 좋아. 가겠는데요. 기가 막혀. 야, 전반전 너무... 11대 1. 자, 피솔 라운드입니다. 전진해서 나오죠, T1. 어, 레이나 어디까지 가나요? 오, 에큐. 에큐. 자, 여러분들 같이 있는 2주도 편해지죠. 예. 자, 일부러 픽스 안 못하게끔 두 나구수 잘 깔아놨거든요. 자, 같이 나옵니다. 네. 같이 나와요. 어, 트레이드 기술 때문에 아예 트레이드가 안 됩니다. 위치가 이게 세이지가 이런 게 좋은 거죠, 진짜. 아, 근데 조나피가 사야를 잡아내면서 상대사. 드론 위치가 드론 위치가. 오, 바로 빠집니다. 네, 에큐가 빠르게 에큐를 위해서 에큐를 위해서 혼신의 연기 하나. 에큐. 그다. 이게 바로 엑스큐레이트죠. 야, 우리가 또 T1 조합이 옐로우를 지울 수 있는 게 힘으로 미는 거 말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 가야 돼요. 야, 와, 에큐! 머리를 맞췄고요! 힘으로 가야 돼, 힘으로! 교전이 지금! 힘으로 밀어냅니다, 힘으로 밀어냅니다! 야, 힘으로! 티원! 그렇죠! 아이스박스를 13대1로 가져가는 T1입니다! 아, 우리 T1이 달라졌어요. 예. 와, 오, 이거 잠깐만요. 상대에게 한 점만 줘서 T1인가요? 13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기분 좋게 일단은 그래도 두 번째 맵 지나가네요, 이러면. 예. 어, 야. 브리지를 저희가 했었나요? 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수 있었던 판단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왔는데 체인보의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에큐? 어어, 예, 뭐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살아서 일단 버티면 돼요, 에큐는. 예, 스킬도 뺐고요, 그리고. 야, 카르페! 또! 아니, 피솔만 오면은 진짜!
야, 더블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해야 돼요. 자, 뱀이빨 던져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IC가 쇼티 구매했습니다. B사이트 쪽으로 이동 중인 G2. 근데 짧을 때 B러쉬는 제가 보기에 너무 뻔하더라. 이거는 그냥 막 가야 됩니다. 예. 아! 이거는 보이는 운영이라서. 자, 황혼도 올라가는 속도 괜찮은데요, 이러면.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쵸. 이득을 본 게 아예 없는 라운드입니다. 깜짝 놀랐죠? 야, 위아래. 그러니까 벤다를 구매한 에큐에게 몰아주기 위한. 야. 편해요. 편합니다. 와, 불편하죠. 네, 불편한데요. 네, 많이 억울합니다. 이거는 갈 땐 가도록 끝까지 가져갑니다. 카르페 또 하나의 킬을 올리면서 총. 자, 황혼 로시 총간 남았어요. 던져줬나요? 네. 바로 앞에? 아니, 어디 가서? 먹은 것 같은데요. 먹은 것 같죠? 예. 끝단에 네네. 있었죠? 연막 끝단에? 예. 오퍼 떴어요. 3나 오퍼 나오네요. 예. 우리가 이제 바랬던 게 3나 오퍼레이터인데 이거를 할 때는 모든 구역을 막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극단적인 안 되거든요. 먼저 퍼블이 아, 네, 이거 여기까지. 피망상 돌아쳐. 자자자자자. 이제는 로시가 시간을 버는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개미빨이라 못 오는 거 아, 반대로 G2는 이제 뺄 수가 없어요. 이미 오퍼를 피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가야 돼요. 데려갔어요. 데려갔습니다, 로시. 자, 이러면은 또 다시 한번 안쪽에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고요. 네. 어쨌든 A 메인을 사야가 먹고 있다면 카르펜 여기서 그냥 정확한 에임만 써도 돼요. 그렇죠. 자, 황금완성 카르펜 망상 대기 중. 이것 또한 좋긴 한데 피망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둘 됐고 됐어요. 헬퍼 다 했죠. 황혼 나와서 커트 잘 쫓아갑니다. 이것 맞았구나요. 자, 트렌트가 팬텀 하나를 죽긴 했습니다만 아, 이거 놓쳤어요. 카르페가 잡혔습니다. 3대 2. 나머지 회전문 쪽의 사운드 때문에 어차피 스파이크 사운드 나기 전까지는 T1은 움직일 그렇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무리할 필요 없고요. 아, 네. 그렇죠. 사야를 위해서 그렇죠. 예. 야, 그리고 데미장식도 가까워지고요. 이게 통하려면 사실 B의 주도권도 같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수비 입장에서. 자, 심어놨어요. 이거 로시 걸렸어요. 일단. 아,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데미장식 뺏고. 이것만으로도 괜찮죠. 네. 근데 이게 완벽하게 먹히려면은 지금 리프가 먹고 있는 저 공간을 T1이 먹었어야지만 완벽하게 잡아먹는 그림이었을 텐데 그러게요. 그런 위치는 안 됐고 에큐가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에이자네와 연결 라인을 같이 쥐고 있기에는 숫자가 밀리니까 백업을 가겠다.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너무 A 쪽의 오퍼레이터와 그리고 카르페의 귀체로 자네도 막고 C도 막는 그러니까 둘 다 막는 너무 욕심 많은 작전을 걸었어요. 이렇게 좋아요. 자, 조나피를 잡아냈고요. 3대 2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안 끝날 거면 타이밍이 맞지 않았네요. 에이스는 기분 나빠요. 자, 오퍼는 자, 해보나요? 자신감 두 발. 뒤쪽 빠집니다. 시간이 안 시간이 돼. 어차피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오퍼만 뭐 이어져도 뭐 돈은 많긴 한데 충분히 뭐 한 라운드 졌지만 뭐 T1이 일단 드라이브를 걸었고 데미장실 뺐으니까 그렇죠. 아니 사이드를 다 먹어요? 자,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PRS식도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놓고 비로 늦차가 되긴 하는데 자, 데미장실 압박하죠. 문제는 2주. 문제는 2주. 2주. 자, 하나 잡고 희망 하나 더. 이거는 망상은 맞긴 했는데 아마 스파이크 다운. 이게 무슨 스파이크 드랍? 스파이크 드랍. 이게 무슨 횡재? 자, 유리한 각을 잡아보려 했는데 리프. 진짜 리프. 진짜 아니 이건 너무 잘했는데 야, 무슨 상대 나가버린 사야. 하나 위치 모르긴 해요. 모르긴 한데 이러면 똑같은 데 있나? 자, 스파이크 아직 드라이빙 아웃! 그렇죠! 사야 플레이어! 와라. 이거. 야, 기다리고 알아. 있습니다. 와라. 눈에 보이는 거 쏘면 된다. 알려주고 쏜다. 네. 네, 사운드 안 들어도 된다. 자, 페인트 탄에 트렌트 갔고요. 어디까지 가? 자, 팀원 믿고! 자, 2주! 다시 잡아내고 2주! 2주가 이걸! 들어가서 잡아야! T1! 야. 자, 피해망상 쏘고 회전문 열어줍니다. 이걸 못 먹었어요. 아까는 이게 아니잖아요. 자, 에큐까지 킬을 만들어냈어요. 이미 이득 봤어요. 와, 근데 너무 잘하는데요, T1? 네. 위치 브리핑 됐어요, 지금. 추적기에. 그 뒤에 로시. 와, 로시. 카르페까지. 자, 시간만 벌어라. 로시 온다. 이건 됐죠. 몰라요. 오딘. 로시까지.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카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G2. 게다가 또 구덩이도 있잖아요. 자, 문 열고 안쪽 확인. 이건 스킬 빼는 작업이죠. 괜히 미는 척 스킬 눌러라 눌러라 데미장식 가고 클리어 됐었는데 여기까지 다 알아요. 왜?
이미 자리를 다 비웠죠. 야 이걸 어디까지 올라요? 어디까지? 예, 중요고. 야 근데 이주가 잡아냈습니다. 아 근데 사야가 잡힌 건 좀 사고인데요. 자 구덩이를 올려주고요. 아 근데 어 구덩이 내려와요. 카르페가? 와 카르페가 잡아냈고. 자 이거 카르페가. 시간 때문에 근데 시간이 이제 자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이거를 놓쳐. 이야 이야 역점 3이 안 되네요. 역점 3이 초 깜짝이야. 와. 자 일단 그래서 나무로 온 거는 이들에겐 다행이고 자, 하나 더 남았어요. 뒤 도는 거 자 이주가 IC 잡아냈고요. 리프의 위치 와 아, 아니 뭐해 진짜. 아니 리프 설마 에이. 자 에큐가 잡아내긴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이거 에큐를 믿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미뿔 하나 안쪽에 던져놓고 어? 자 이거 위치. 자 바네체 됩니다. 아니 돼요 이거 그냥 돼요. 아니 깡이체 돼요. 깡이체 돼요. 깡이체 돼요. 깡이체 오우 와! 와! 야! 결국에는 라운드를 가져가는 G2입니다. 네. 그리고 뻔히 나올 만한 총짧을 때 역전진을 오. G2가 예상하고 대비하고 아니, 있고요. 이거 전 라운드 당했던 걸 또 노리고 있네요. 자, 데미 장식! 하나 됐고 둘! 아, 야, 저게 한가요? 시간도 이제는 돌리면은 끝인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2주가 이제 연막 있어요. 원에 되나요? 자, 계단 쪽에서는 좀 안전하게 네. 보려고 합니다. 연막 타이밍 일단 안 나오고 나무에 있는 척 시간을 끄네요 그냥. 자 근데 문만 열어주고 와 2주! 근데 피해 망상을 뺐거든요 시간 일단? 설치자만 에큐도 알아요 지금 암살 보니까 암살 모드 알아요 알아요 설치자만! 이렇게! 좋아했어! 시간 없어요! 이겼어! 설치 안 됩니다! 아니 암살 보여요. 팀원의 집중력이 오늘 너무 좋다고 느낀 게 달려요. 전방에 위치 전방 끝내라. 전방 끝내라. 왜왜왜왜 어, 던져. 존합이랑 발림밖에.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달리는 위치를 알고 있고 스파이크 드랍이라. 와. 아, 총이 짧았군요. 그래서 뛴 건데 챙겨오긴 해야 돼요. 예, 네 명 있었어요. 같이. 에? 아, 진짜. 에? 에이, 그치. 사소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에이. 제가 옹졸했어요. 자 돌리발 하나 바로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페인트 탄 맞았고 피망상 고단피 맞았어요. 예. 바로 지워졌어요 지금. 네. 바로 퇴근 밀어요. 아 근데 발링이 예. 사야를 잡습니다. 오, 같이 밀어요. 아니 안 좋아 잠깐만요. 여기 자, 근데 이겼어요. 우와 2대1 와 저걸 졌어요. 자 끝판왕은 리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죠. 자 같이 하면 됩니다. 설치 프로코 같이 나와줬습니다! 설마! 설마! 리프! 아니 마지막 총알로! 아. 예 그쵸. 예 이러면은 사실은 너무 좋은 전반전이었지만 사실 핏손이 이겼으면 제가 보기에 거의 그루기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이러면 또 아직 몰라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직 몰라요 진짜 이렇게 되면. 세게 굴리려고 다섯 명 다 바이했어요 지금. 자 IQ 바로 앞에? 앵글이 보일 텐데요 이제 슬슬. 와 근데 진짜 저각을 아. 최대한 지우고 붙어서 원템 내려고. 자 피해 망상 던져주고. 네. 뭐 400원 뺀 거죠 이거는. 자 페인트 탄으로 2주 정리. 네. 오우 동선. 네. 하나라도. 오 많이 늘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이런 거. 이번에도 후반 3라 오퍼입니다. 와 네. 올루가 있는데. 잠깐만 그냥 공과 운영을 하겠다. 아니 오. 에임에 대한 자신감이 오늘 T1이. 네 에크는 진짜 있더라고요. 자 C 나왔어요. 네. 2주? 이게 발.. 오! 아. 발작으로 넘어와서 두 명 찍었고! 자 하나 더! 그렇지 원샷! 아 저건 좀 깜빡이야 빼먹은 거지! 로시도 아울로에 갔어요. 페인트.. 퍼펙! 잡아냈습니다! 사야 한 번만! 부담스럽죠 이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압박만 줍니다. 자 나왔을까봐 체크. 근데 아 이거 아, 네. 설마! X? 설마! 타이밍! 야 이것만 잡으면 이거 쉐리프인데 자 끝단 걸려!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 스파이크 들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C를 밀어놔서 예. 방심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남은 둘 다 아울러 한 방이거든요. 들어왔어요. 자. 설마 이거까지? 한 번만! 스케이트 해줬습니다! 에큐가 해줬어요. 집중력만 높으면 네. 근데 자, IC 온다. 위치를 15도 없거든요. 에큐의 위치를 몰라요. 근데 정확한 거는. 어? 돌리고. 설마 회전문 다? 자 IC. 어 이러면 사고 없이? 자 들어왔습니다. 야 이러면은 IC가 구슬 작업 안 해놓은 게 아 근데 연막 샷에 간 것 같은데요. 발린이 둘을 데려갔습니다. 아니 너무 잘 긁었는데 발린. 근데 사야 플레이어가 이런 변수 만들어야 돼. 사야가 그냥 밀어야 돼. 이거 못 밀면 사야... 뒤에 IC가 먼저 와요. 밀어야 네. 돼요. 자 일단 자리는 그래서 사야가 지켰어요. 자 이러면 한쪽 각 사야
아, 사야가 잡혔네요. 오퍼. 빵. 아, 와, 고챙이. 앞이 고챙이. 아직 작업이 안 됐다는 것들. 이거 밟고 그냥 가야 되거든 시간이. 이거 다시 B로 돌려. 그 돌릴 거예요. 그렇죠. B로 돌리고. 자, 그냥 영섭도 그냥 에임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발링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킬 투자해 주면서 들어왔습니다. 와, 자, 이거 자킬. 이걸 밀어야. 네. 자, 설치는 될 수 있죠. 자, 설치만 되면 몰라. 자, 이제 설치 시작. 자, 설치 커버해야 돼. 커버해야 돼. 설치. 됐고. 됩니다. 됐고. 자, 설치 3이에요. 기적이에요. 자, 어차피 어려운 라운드였어요. 에큐? 미드권 에큐. 아, 안 되네. 아, 근데 진짜 잘 싸웠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왜냐면 졌는데 아~ 지금 상대 궁극기도 많이 뺐고 설치했고 득점이 되는 라운드. 괜찮기 때문에 해볼 만한 라운드입니다. 자, 나무 먹고 황혼 누르고 밀 거거든요, 이거. 자, 뱀이빨 빠졌어요. 자, 일단 6초 기다리면 되고 희망. 근데 이러면은 나쁘지 않은 G2가 됐거든요. 불렸죠? 네. 이거는 예, 이거는 변수. 뽑아. 아, 배제하면 안 돼요. 와! 이거는 야, 이거를 리프가 버텨주네요, 위에서. 네. 어, 이거 안 좋았던 위치였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잠깐입니다. 아니, 너무 위기인데 이러면? 네. 돈도 없고요. 아니, 5대2 교전이었는데 리프의 퍼블 때문에 존아피의 위치의 밸류가 너무 높아졌어요. 결점으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뭘... 그래서 지금 약간 속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체도 B에 빠지는 거고. 자,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아, 잡아야 돼, 근데! 존아피가 여기서 나무성! 와! 아, 리프. 아니, 트렌트 황혼 카운터가. 아니, 사운드를 못 들어, 이러면. 야, 카르페 혼자 남았습니다. 야, 아, 이거 10대 네. 9까지 추격을 허용합니다. 연결을 돌립니다. 이거. 원래 팀원이 잘했던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양동으로 같이 네, 들어옵니다. 지금! 어떻게 힘들어요, 트렌트. 자, 트렌트! 트렌트! 아, 이거 자, 물리기 내가! 와! 어떻게 팀에 대한 다 내려가요! 자, 봉쇄! 봉쇄 어떻게 할 건가요? 설치로 나가야 돼. 이제 설치는 돼요. 다행인 건. 네. 자, 3대 3. 근데 피해 방사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자. 이러면은 감사합니다군요. 티원 입장에서는 바네치는 붙어야 되고요. 자, 황혼까지 눌러놨죠. 자, 근데 바네치 합니다. 자, 스킬 연계. 스킬 연계. 해체. 자, 됐고. 됐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찍었어요, 카르페. 자, 같이 나와줬고 결국엔 11대 9 불 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거. 서로 구덩이를 갖고 있는 턴입니다. 21번째 라운드. 운영은 비슷하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G2가 예. 맞은 걸 나갔네요. 그래도 이거 속도감 좋거든요, 그렇죠. 사야가. 자, 나눠서 안 맞았어요. 여기서 영역 확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상단부. 차간쪽 걸렸어요. 2주! 2주가 이긴다면! 2주 부패! 왼손! 아, 드리블로 되고 있는데! 2주가 버텨줬는데 진짜 잘 팠는데 이거는. 근데 2주도 뒤를 물리는 상황이라. 카르페 감사합니다. 하나. 와, 카르페 다 했어. 자, 2주가 아, 한 명만. 뒤통수. 알아요. 일단 여기 먼저 죽는 거. 넘어왔어요. 칼을 먹긴 했습니다. 아우, 저거. 하나. 제대로. 일부러 리프를 한번 녹이는. 자, 나노성 하나 빠졌습니다. 자, 이거 계단으로 그냥 가야 돼요. 사이트가 아니고 계단으로 일부러 가야 돼요. 연막 쓰고! 근데 알람보 패스! G2도 눈치가 빠른 게 B 메인을 밀었어요. 근데 여기 모를 것 같은데 이 상단부에 여기에 갑자기 여기에 발린이. 지금! 발린 칼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스킬이 잘 쓸까? 맞물리면? 발린! 그렇죠! 그렇죠! 자, 리프만 잡아야 돼요! 피해 막상! 2주 클래식으로! 그리고 사야가 한 명만 빵! 잡아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총 나왔어요. 총 있어요. 자, 할만해. 최고의 우도 나왔어. 근데 문제는 존앞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 안 나와주나요? 나와라. 나와줘야 돼. 자, 영화 안쪽에서 나왔어요. 아, 존앞이 이거 참네요. 아, 원래 의심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이거 할만합니다. 자, 설치는 되겠습니다. 예, 할만해요. 인원 손실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트렌트는 황혼을 안 눌렀고 네. 카르페는 눌렀다는 거고. 자, 이제 누릅니다. 이번 라운드 이기는 쪽이 올라갑니다. 자, 황혼 눌렀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연결해. 자, 피해망사가 안 빠졌거든요. 하나, 트위디. 자, 잠깐만. 카르페! 다 해줬어요. 됐어. 매치 포인트 팀원. 카르페. 자, 간다. 여기서 킬이 나오면은 일단 설치를 위한. 자, 에큐가 대체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 영역 확장. 자, 끝내야 돼요. 이번에 끝내야 돼요. 이거 저로 얘기해요. 끝내야 돼요. 자, 은시처 쪽 대충 긁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RC가 데미 장식이 있거든요. 이 턴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2주의 자리가 10개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2턴. 아, 네, 또 쳤다! 또 쳤다! 근데 됐고! 자, 3대 3. 하린. 3대 3! 자, 로시 빼면 안 돼. 로시 빼면 안 돼. 로시 안 돼. 아, 잡고! 아! 와, 근데 진짜 한 끗 차이였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쓰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로시는 직감적으로 알죠. 얘들아 왔다. 근데 여기 그냥 뺏기면 오포가 각이 안 나와서 어떻게든 버텨야 돼. 로시가 버텨야 됩니다. 빨리 뺏어야 돼. 페이팔 페이팔 좋아요. 아, 왔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잘 버티고 있어요, 로시는. 아니, 그리고 오는 길에 지금 주적기를 비를 질고 와서 여기 오리는 거 알아요. 오리는 거 알아. 아, 근데 못 잡았습니다. 자, 사야가 다시 잡았죠. 자. 자, 사야, 사야. 훨씬 길이, 훨씬 길인데 리프가. 아, 이게 어떻게 이런 교전이 나오나요? 아, 리프가 이걸 오퍼레이터예요. 다 왔는데 딱 한 발. 어, 잠깐만요. 여기까지 발리는 잡고 빵 하나. 자. 어때? 아! 이거 나왔으면 체인보 그 자체 살아있는 체인보인데. 아, 발린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 지금 이제 G2가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웠어. 이거 빼고 빠지고 위험해요. 와, 이거 근데 너무 좋은 플레이했는데요? 자, 이러면은 A에 여기까지 온 걸 아예 모르는 지금 G2기 때문에. 근데 배제하면 안 돼요. 자, 이제부터는 더 단단하게 할 겁니다, 지투. 때문에 네. 이거. 근데 발린이 영리하게 안 갇히려고 그냥 빠지네요. 아, 아~ 너무 똑똑해요 게임. 그래도 입성 된 게 어디예요? 어? 자, 어? 밀어요? 그다음 밀어요? 그다음 도전이에요. 비명 맞았어요. 아, 이제 발린. 아쉽게 로터스에서 T1이 패배를 했습니다. G2가 승자조로 올라갑니다.